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. 오늘은 프로들은 보통 공개 후에 머리 잡고 팔을 쭉 뻗고 빕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멋있는 샷을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스윙함에 있어서 머리 잡고 팔 뻗으면 사실 선수샷이 머리 잡고 팔 쭉. 우리가 이 임팩트 후에 오른손이 왼 그립을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왼팔을 못 펴는 경향도 있습니다. 그런 연습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후에 오른손을 놔버립니다. 오른손을 그립에서 놔버립니다. 그러면 왼팔은 좀 자유롭겠죠. 자유롭게 쭉 나가겠죠. 그럼 왼팔 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연습 스윙을 하시면서 오른팔을 놔버리고 자, 그러고 난 다음 두 손으로 쳐보는 겁니다. 그러면 왼팔이 훨씬 자유로워서 오른손을 놓음으로써 쭉 앞으로 팔로 길게 자동적으로 나갑니다. 그리고 머리. 우리가 머리만 하나 잡아도 골프에서 50% 반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. 자, 머리는, 자, 보통 우리가 머리 잡아놓으세요.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미 헤드. 자, 하프 스윙까지는 그런 헤드를 좀 보셔도 무방합니다. 좀 따라가서, 여기에 따라간 자리에서 나와요. 나가는 걸 방지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역발상으로 조금 따라가는 겁니다. 따라가서 뒤에서 나와요. 자, 그러면 두 개가 해결되겠죠. 자, 백스윙 할때 조금 따라가서 봐라. 그리고 임팩트 후에 오른손을 놔버려. 그러면 머리 잡고 팔 쭉. 머리 잡고 팔 쭉. 샷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정리하면 백스윙 할때 하프까지 따라가서 임팩트 후에 오른팔을 넣는 연습. 자, 따라가서 오른팔. 따라가서 오른팔 넣고 그다음 본스윙을 하시는.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더 다이나믹하고 이쁘고 좀 멋있는 샷을 프로 선수 샷을 조금이나마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